네, 이어서 허리 관절 부분하고 다리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 얘만 남기고 살짝 감춰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지금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네 라이트 뷰에 가가지고 보면 네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서도 역시 예, 서클 여기 버텍스 끝점 여기 끝점을 이어주면 원이 하나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서클 여기 끝점 여기 끝점 해서 원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네, 덩어리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있는 이 서클 네, 얘를 Alt키 누르고 전 복사했습니다. 뒤로 네, 파란색 축 잡아서 Alt키 누르고 파란색 축 잡아서 이렇게 복사 네,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익스트루드 할때 네, 보스 사이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빼면, 여기서 얘를 빼면, 클릭하고, 불린 디퍼런스 클릭하고 이렇게 빼면, 네, 이렇게 빠지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딱 들여서 이렇게 붙으면, 이게 다리가 안 돌아가겠죠? 3D 프린터로 만들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공차를 어느 정도 주는데요. 옵셋, 네, 옵셋으로 네, 0.15, 네, 0.15 정도 해줍니다. 여기가 0.15라는 거죠. 네, 저 공차는 근데 출력을 해보셔야지 돼요. 네, 출력을 해보셔야지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만들지 말고. 여기서 네, 옵셋 네,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익스트루드 네, 보스 사이드 네, 이렇게 해주면 네, 되고요. 이때 네, 이 위에서 마이너스 네, 이걸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근데 이 위쪽 부분에 있는 형태는, 위쪽 부분에 있는 형태는, 네, 지금 보면, 탑뷰에서 보면, 이렇게 팔각형 형태인데, 이게 모서리 부분이 잘려나간 형태거든요. 네, 역시 여기서도, 네, 버텍스. 사실 뭐 이걸 그대로 그릴 필요는 없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긴 하는데. 이걸 또이 모델링이 좀잘돼 있네요. 네, 이 모델링이 네, 이렇게까지 돼 있고 여기 끝에 라인을 다시 한번 이어줄게요. 한 다음에 조인을 하고 네, 여기 쭉한 번에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여기서 멈춰가지고 다시 그렸고요. 네, 여기서 쭉 올려보고요. 네, 여기서 다시 무브 네, 여기다가 수직으로 쉬프트 눌러서 내려붙이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보스 사이드는 네, 클릭해서 해주시고 자, 프로젝트도 켜주시고 네, 제가 지금 뭐 켰다 껐다 그러는데 요거 체크가 회색으로 되어 있을 때가 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꾸 이렇게 말을 제가 제대로 못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니고, 네. 여기서 이 부분 잘리는 거죠? 예, 잘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프로젝트 다시 체크해 주시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여기,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보스 사이드 이렇게 얘 마이너스 디퍼런스 얘를 해서 빼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빠졌죠. 자, 안쪽에 있는 구멍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라인 버텍스 커브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다음에 여기서 네, 이 안쪽에 있는 애에서 얘를 빼버리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정면에서 미러로 네, 양쪽으로 복사해 주고 네, 그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요 크루 자, 이쪽 안쪽에 예,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지금 예, 연결 부위죠? 요 동그란 거, 그다음에 요 뾰족하게 나온 거, 요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뭐 저거는 간단하죠. 확대해서 얘하고, 익스트루드 진행하시고요. 네, 옆에 있는 요거에 딱 맞춰주면 예, 중앙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를 옵셋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얘하고 얘는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랑 네, 요거까지 선택을 하고 다시 예, 남겨놓고 다른 걸다 하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하는 엔진 그 처음에 예, 있던 모델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주냐면, 네,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네, 자, 보세요. 프로젝트 켜졌기 때문에 라인은 중앙에서 생길 거고요. 자, 여기 클릭하고, 여기다 갖다 대서, 네, 이렇게 해서 클릭해줍니다.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걸 좀 내려주고,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보스 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얘하고 얘랑 얘까지 합치면 예. 네. 그 다음에 뭐이 위에 것까지 다 합치죠 뭐. 다 합쳐서 부울린 유니온 네. 이걸 실행을 해주면 네, 이렇게 네, 정리가 돼서 한 덩어리가 되겠죠. 얘도 이렇게 붙어 있게 되겠고요. 다시 네, 보여주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라인 하나 그려서 선택했던 거 그려주시고 선택해주시고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이렇게 됐죠? 이거랑 중앙에 얘랑 선택 불린 유니온 해주면 허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허리랑 자 얘가 지금 이제 그룹이 돼 있는데. 은그룹을 해주신 다음에 중앙에 있는 얘하고만 선택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그릴 건데요. 얘 다리를 그릴 건데 다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다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아까 그렸던 방법대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리 자 라인 위 끝에서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까지 올립니다. 치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를 뚫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역시 커브 불린 가지고 클릭 얘하고 그다음에 엔터 눌러주면 네, 이런 다리 모양이 나왔죠. 자, 다리 모양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다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살짝 안쪽에서부터 시작하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움직이고 싶으면 무브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서 이 버텍스 포인트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드에서 이번엔 보스 사이드를 꺼주고 끝으로 가서 클릭. 그럼 이제 다리가 기본 틀은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미러로 센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에 있는 얘랑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생기는데, 요거를 이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에 보시면 얘가 얘랑 겹쳐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뭔가를 좀 뜯어내야 될것 같은데, 자, 아까랑 똑같은 옵셋을 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곽에 커브 하나가 있고요. 아까 그려놓은 옵셋을 똑같이 아까 0.15로 해서 줍니다. 여기 나왔죠? 자, 얘를 가지고 프론트 뷰에 가서 익스트루드 해주면 한쪽으로 나오는데, 보스 사이드를 체크해 주시면 양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다리 두 개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그룹 얘를 뒤로 밀어놓을게요. 이 다리랑 이 다리 백이 디퍼런스, 풀린 디퍼런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얘를 클릭하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뚫고 들어간 요 자리, 이 자리를 만들어줘야겠죠. 그 자리는 역시 중앙에 있는 커브를, 중앙에 커브가 없나요? 없으면, 중앙에 있는 커브가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라이트 뷰에 가서 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주면 센터에 원이 그려지겠죠? 프로젝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보스 사이드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딱 맞춰주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자, 역시 두개 라인 선택하시고, 풀린 디퍼런스, 여기 있는 얘를 클릭하시고 엔터 해주면 레고의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뭐 여기 안에 있는 이원 뚫고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레고 다리랑 허리 부분까지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팔하고 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